안녕하세요. 날씨운 박다은입니다. 이 시각 현재 레이더 영상입니다. 전국 곳곳에 비가 오거나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 대전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렇게 대기 불안정으로 서울을 포함한 일부 내륙에서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까지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한편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제주도와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도 지역에는 최대 60mm, 제주도 산간에서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도 곳곳에서 비나 소나기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내륙 곳곳에서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한때 소나기가 오겠고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는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도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제주도에서는 내일까지 다소 많은 양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동풍이 부는 강원도 영동에서도 지형적인 영향으로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외출하실 때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만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따라서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륙에서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다가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점차 비가 그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로 예상됩니다. 그 밖에 강릉 19도, 광주와 대구 20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여전히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1도, 청주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먼바다와 제주도 전해상에서 1.5에서 3m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m까지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